기아가 작년 말 선보인 봉고 LPG 터보는 기존 봉고에 탑재되던 디젤 엔진을 LPG 터보 엔진으로 대체해 우수한 출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모델로 거듭난 것이 특징이다. 신형 봉고 3은 강력해진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동화 전환에 앞서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아 커넥트 기반 내비게이션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편의 사양을 추가해 개선된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외관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캡 오버 구성이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세미 보닛 형태로의 니즈가 있기도 하지만 현행 캡 오버 타입의 경우 더 넓은 적재함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동성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는 만큼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외관의 형태는 동일해도 과거의 봉고에 비하면 개선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 적용된 기아 엠블럼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타이거 노즈 디자인, 주간주행 등이 적용된 블랙 베젤 헤드램프와 샤크핀 안테나, 방향 지시 등이 내장된 전동 폴딩 사이드 미러 등이 그것이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 대비 눈에 띄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브라운 인테리어와 대시보드 상단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및 스마트키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토 에어컨을 비롯해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및 통풍 시트 등의 편의 옵션이 제공돼 한결 쾌적한 이동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봉고 LPG 터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톤 택배차에 디젤 신규 등록이 금지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등장한 차량이다. 환경 규제에 따라 디젤 파워트레인이 단종된 셈인데 2.5리터 TPPI가 디젤 엔진을 대체하면서도 주행 성능과 경제성 및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동화로 가는 길목에서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봉고 3 LPG 터보의 판매 가격은 1톤 1993만에서 2275만원, 1.2톤 2421만에서 2524만원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